어둠이 내려앉은 밤이면 숲속의 정막을 깨는 짙고 음산한 울음소리. 전원이 감도는 고요함 속 숨어있던 야성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 친구들인가 봐요. 늑대. 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야생의 형투. 맹수의 본능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한국 늑대들의 사파리. 이곳에 얼마 전 멸종위기종 1급의 한국 늑대, 그 후손이 태어났다는데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 뭐야? 기대 속에 등장한 녀석들이 바로 귀하디 귀한 몸 한국 늑대 후예. 아유, 근데 이게 다 몇 마리냐? 잠깐만, 아까 봤던 그 친구들하고 많이 다른데? 아니, 게다가 늑대의 후손이라기엔 생김새도 또 하는 행동도 완전 그냥 강아지네, 강아지. 그렇죠, 강아지 느낌이. 네? 강아지예요, 그냥. 커요. 아이고, 날렵하고 매서운 늑대의 카리스마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녀석들이 정말 늑대가 맞는 걸까? 야, 아닌 것 같은데. 얘들 늑대 맞아요? 네? 토종 한국 늑대 3세대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5년 만에 태어나서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에요. 두 달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늑대 여성. 그러니까 지난 4월 한국 늑대의 명맥을 이을 새끼 늑대의 탄생. 그 경사스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사실 한국 늑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으로 무차별 희생된 뒤 현재 남한에선 절멸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에 한국 늑대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그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한국 늑대 3세대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나저나 녀석들 이 대체 몇 마리인 걸까? 총 6마리 있고요. 아빠는 둘이고 어미가 셋이라서 6마리지만 총 3배에서 나온 늑대들이에요.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지난 4월, 이곳 늑대 사파리에서 태어났다는 6마리의 새끼 늑대들. 야생이나 다름없는 사파리에서 생활 중인 늑대들은 어이구, 확실히 새끼들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오, 경계심 가득한 몸짓에 날카로운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 녀석들. 근데 이곳에 6남매들의 부모가 있다는데. 저기 엄마, 이소라, 이리 와봐. 이소리! 이리 와봐요, 아가. 한국 늑대 후손을 만들어낸 엄마 이슬이와 윤석은 아빠 덕만이라고. 어우, 잘생겼다. 아빠 정말 덕만덕만하게 생겼어. 현재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늑대 사파리에서 A그룹의 이랑이와 이슬이에게서 4마리, B그룹 느고에게서 2마리의 새끼 늑대가 태어났다. 근데 새끼들은 왜 부모하고 떨어져 지내는 거죠? 뭐 여름철에 진드기라던가 하는 외부 기생충 같이 이렇게 전염병에 옮아서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어미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경쟁 상대 다른 암컷이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끼들을 해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2015년 이후 세 차례나 새끼 늑대들이 태어났지만 암컷 늑대들의 치열한 세력 다툼 끝에 안타깝게 희생되거나 자연 포육 도중 기생충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돼 죽는 등 성체가 되기까지 살아남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했다고. 이에 한국 늑대의 명맥을 잇고 새끼 늑대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엔 인공 포육이 결정됐다는데, 출산이 임박하자 굴 속에 들어가 꿈쩍은 않았던 암컷 늑대들. 그렇게 기나긴 진통 끝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6마리의 새끼 늑대들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인공 포육을 위한 새끼 늑대들의 이소가 이루어졌는데. 우와! 오, 목소리가. 늑대 후예 아니랄까.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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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구슬프게 울어대는 새끼 늑대들. 어유, 어유, 어유. 어미와 떨어져야 하는 게 안타깝기만 하지만 종 보존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사육사들의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새끼 늑대 6남매. 너무 귀엽다. 귀한 녀석들인 만큼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손길에 보답이라도 하듯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었는데. 아이고, 잘 먹네.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잘 먹는 만큼 폭풍 성장 중이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응? 누구 하나 아픈 데 없이 한국 늑대의 후예로 성장해 가고 있는 새끼 늑대 6남매는 지난 6월 생후 두 달에 접어들면서 많이 컸네요. 먹는 것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많이 컸네요. 커진 몸집만큼 밥그릇도 커진 데다
이제 고기 이유식을 시작하게 된 건데. 고기 이유식이에요. 아이고, 고기 냄새를 맡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허허, 밥그릇도 채 내려놓지 않았구만. 빨리 달라, 성화네, 성화. 아이고, 이렇게 밥 달라붙이는 녀석들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자 그냥, 아이고, 며칠 굶은 것 마냥 폭풍 흡입이다. 거의 1인 1그릇이네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어라, 연석은 어째 밥그릇엔 입도 못 대고 왔다 갔다 눈치만 살피다가. 왜, 왜? 약하다, 얘는. 말랐어. 에헤, 왜, 왜? 약체인가 보다. 결국 멀찌감치 떨어져선 입맛만 다시는데. 아유. 심지어 밥 먹길 포기한 듯 주저앉아버린다. 왜 그래? 얘는 왜 이래요? 저 친구는 땅순이라는 늑대인데요. 6마리 늑대들 중에 가장 막내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덩치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먹이를 먹을 때 다른 늑대들에게 밀려서 지금 먹이를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남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태어났다는 막내 땅순이 체구도 작고 행동이 느리다 보니 먹이 경쟁에서 늘 밀리는 탓에 이렇게 밥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는데. 진짜 작다. 에이구, 그제야 겨우 밥에 입을 대는 녀석. 천천히 먹어, 혼자야 괜찮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괜찮아. 아이고. 그나저나 윤석들은 집 밥 다 먹고 이제 땅순이 밥까지 탐내는 거야. 응? 나 다 먹었는데 없어요. 더 주세요. 제일 큰 늑순이라는 늑대는 이거 너무 순둥순둥해가지고 그 순자를 붙인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도 좋아하고 많이 잘 따르고요. 아하, 그러니까 늑대 6남매 중 덩치는 제일 크고 사람만 보면 좋다고 달려드는 저 녀석이 6남매 중 첫째 늑순이라고. 6남매 중 보름 먼저 태어나 일찍 사육사의 손을 타서 그런가. 아이고, 애교 만점에. 남매들과도 아주 잘 지낸다는데. 하지만 먹이 앞에선 한치의 양보도 없는 6남매 중 서열 1위라고. 코등에 주름. 오, 오. 야, 늑대 맞네, 늑대 맞아. 어? 참, 유쾌성 넘치는 귀여운 녀석들이 한국 늑대 사파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2개월 뒤 다시 찾은 동물원. 덥겠는데요? 늑대 6남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근데 어우,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다? 지금 새끼 늑대들 먹이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늑대들이 갯과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마리당 닭고기 1kg에 소고기 300g씩 먹이고 있는데. 와, 엄마야. 아무리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늑대 한 마리당 3kg의 고기를 먹는다니. 와. 이야, 대단하다. 어? 두 달 전만 해도 밥그릇 안에 코를 박고 먹던 녀석들한테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대박. 자, 기대 속에 늑대 6남매를 만나러 간 곳은 늑대 사파리로 가기 전 머무는 야외 방사장. 그런데 오. 이게 누구야? 얘네예요? 와, 눈빛이 달라졌어. 잠깐만, 녀석들이 설마 두 달 전 만났던 그 늑대 6남매? 와. 말도 안 돼. 이야,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녀석들은 한때 한반도를 누볐던 늑대의 후손답게 늠름하고 위험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진짜. 우와. 제법 어른 포스가 나오는데요. 야, 날카롭고 맞아요. 거친 눈매에서 풍기는 야성의 카리스마. 오, 멋있다. 2개월 전 그 꼬물이들이 만나 싶을 만큼 포스가 대단한데. 오. 와. 다르네. 야, 커진 체구만큼 넓어진 야외 방사장에서 적응을 맞췄다는 녀석들. 들었던... 네, 맞아요. 이제는 했었는데. 생고기가 주식이 된 녀석들을 위해 하루에 두 번 밥을 챙겨주는데. 어머, 내 먹을 것 앞에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고야, 또 굶주린 강아지들 마냥 밥 달라고 난리네, 난리. 아이고, 참나. 아이고, 어머, 낑낑대기까지. 아이고. 이젠 밥그릇 배식이 아닌 한 녀석씩 차례대로 고기를 나눠주는데. 부산스럽던 예전의 식사 시간과 달리 각자 자기 몫을 챙기는 늑대 6남매. 1 늑대 1닭 뭐 이렇게 되나요? 하지만 본능을 자극하는 고기 앞에 양보란 없다. 진짜. 하나라도 더 먹어보겠다고 기웃대는 녀석들을 향해. 오야, 범접할 수 없는 포스로 적군을 불허하는 녀석. 늑순이라고 하고요. 꼬리를 뒤로 항상 빳빳하게 피고 있어요. 근데 늑대들 사이에서 이 꼬리는 서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늑대들은 꼬리로 서열을 알 수 있다는 것. 서열이 낮을수록 꼬리를 다리 사이에 숨기는 반면 서열이 높거나 무리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꼬리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야, 2개월 전 서열 1위였던 늑순이가 여전히 최강자로 군림하는 가운데. 그런 늑순이의 고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서열 1인데 참. 늑순이의 살벌한 기세에도 아랑곳않고 신경전 끝에 치고 올라오는데. 귀엽고 늑순이의 고기를 가로챘다. 오. 봐. 아니, 서열 1인데. 서열 1위의 고기를 빼앗아간 저 강 큰 녀석은 대체 누굴까? 얘가 2위인가 보다. 아니, 얘 누구예요? 누군데 이런 강 큰 행동을 해요? 다른 늑대들 같은 경우에는 늑순이 먹이를 절대 뺏어가지 않는데 이 땅순이라는 늑대는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늑순이한테 자꾸 그렇게 야. 도전을 하네요. 그렇게 약했던 애가. 아니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다른 형제들에 치여서 기 한번 못 펴고 눈칫밥 신세에 매번 혼밥만 먹어야 했던 그 땅순이가 와. 서열 1위 늑순이의 먹이까지 가르칠 만큼 담대해졌더니 우와. 나 옛날에 그 땅순이가 아니야. 게다가 장난기는 또 어찌나 많은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오, 땅순이 잘 컸네. 서열 1위인 늑순이한테 유일하게 장난을 걸어대는 땅순이. 야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되게 친한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놀고 먹고 싸우던 것도 잠시 한낮에 찌는 듯한 무더위에 아이고 늑대 육남매도 뻗었다 뻗었어.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 숨 막히는 열기에 영 맥을 못 추리는데 엄마? 얘 기절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그렇죠. 바로 시원한 물이지 뭘. 더위에 지친 귀한 늑대들을 위해 가니 워터파크가 개장했는데 이야 시원한 물을 보자. 아유 녀석도 벌써부터 흥분했다. 응? 자. 저기 나 지금 뛰어든다. 자 간다. 아 멋지게 생겼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미끄러지면서까지 서둘러 수영장으로 향하는 녀석들. 여기에 맛나는 음식까지 더해지니 이야 그야말로 제대로 피서 분위기 난다. 피서 분위기 나. 애들도 물놀이 가면 저렇게 더위에 축 처진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애들처럼 시원한 물속을 첨벙첨벙 뛰어다니며 제대로 물놀이를 즐기는데. 아니 그나저나 늑대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지 지금 알았네. 응? 시원한 물놀이에 기분까지 업돼가지고는 어디 갔어 아유 애교를 아이고 참. 야. 그런 녀석을 다시 물속에 내려놓자 늑대도 개엄을 치네. 귀여워. 참. 하긴 뭐 늑대가 개과 동물인 건 알았지만 수영까지 잘하다니 진짜 이거 신기하다. 거기에 공놀이까지 제대로 즐기며 잃었던 활기를 되찾은 늑대 육남매. 애들은 애들이네요. 그죠?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여름을 그 누구보다 쿨하고 짜릿하게 보낸 그날 오후. 늑대 육남매는 개운한 마음으로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각 사육사는 방사장에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며칠 뒤면 늑대들 새끼들이 이제 늑대 사파리로 가는데 거기는 여기에 비해 굉장히 넓어요. 완전 산이기 때문에 체력 단련 겸 먹이도 재밌게 먹고. 아하, 그러니까 새끼들이 더 넓은 늑대 사파리로 가기 전 체력 단련과 함께 늑대다운 야생성도 깨울 수 있는 훈련을 준비했다고. 높은 곳에 매달린 먹이를 쟁취하는 과정을 통해 체력은 물론 사냥 본능도 키울 수 있다니. 늑대 육남매가 이 미션을 잘 수행하길 바라며 자, 드디어 방사장으로 내보내는데 근데 뭐냐? 뭐야? 놀랬어. 아니 설마 지금 고기 무비를 보고 놀란 거야? 어? 놀랬어. 귀여워.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잔뜩 놀라선 뒷걸음질 치기 바쁜데. 저런 형태는 처음이라. 아니 저거 뭐냐? 닭귀신 아니야? 닭귀신? 오, 닭귀신.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이고야, 먹이를 보고도 달려들긴커녕 근처도 못 가니 완전 기가 막혀서. 아니 무슨 늑대 이렇게 겁이 많대? 왜 이래 애들? 이거는 겁이 많다기보다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 보는 물건이기 때문에 본인들 안전이 확인되기까지 이제 탐색을 하고. 아하, 늑대들이 원래 예민하고 굉장히 신조한 성격이라니. 사육사가 나서서 경계심을 풀어주자 오, 늑순이 연속 달라진 눈빛으로 매달린 고기를 주시하는가 싶더니 그렇지 망설임 없이 곧장 점프. 한입 배에 무는데 성공했다. 야, 한번 맛을 보더니 사냥 본능이 살아난 듯 매달린 먹이도 통째로 낚아채는 늑순이. 이야, 역시 서열 1위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 모습에 다른 녀석들도 용기를 내 먹이 앞으로 다가가 보지만 이런 좀처럼 먹이에 닿질 못하네. 한입 먹어보겠다고 용을 써봐도 마음처럼 되질 않으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따로 없다. 야, 그 뛰면 되잖아, 이렇게 깡충. 아이고 참. 체력 단련이 되겠네요. 보는 이마저 답답하던 건데 뒤
뒤늦게 나타난 막내 땅순이 뭔가를 결심한 듯 먹이를 올려다보곤 오몸을 낮췄다가 그대로 물었다. 와, 육남매 중 몸집이 제일 작은 녀석이 깡 하나 진짜 끝내준다. 깡이다. 깡 이거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아, 못들어. 얼른 뛰어봐. 막내 성공에 자극이라도 받은 건지 나머지 녀석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도전에 나서고 그렇게 첫 야생성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늑대 육남매. 아, 이렇게 생각이 맛있어 보이죠. 아. 그렇게 늑대의 본능을 일깨우기 위한 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늑대 사파리로 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는데. 며칠 후면은 이제 늑대 사파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때 다른 무리들이 하울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틀어줌으로써 하나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늑대들에게 하울링은 위험 상황은 물론 먹이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집단 내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하지만 인공포육으로 성장한 육남매는 늑대들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늑대 사파리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지내려면 늑대의 하울링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이를 위해 미리 녹음한 늑대들의 소리를 육남매한테 들려줘 보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설고도 익숙한 소리에 잔뜩 긴장한 녀석들. 오, 신기해. 그렇게 소리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갸우뚱. 잠시 후 마치 자석에 끌리듯 소리가 나는 스피커 주변으로 모여든다. 야, 아무래도 녀석들 본능적으로 늑대의 언어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걸까요? 궁금하네. 마치 우두머리를 따르듯 소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늑대 육남매. 호집 명령. 이처럼 하울링 소리에 통일된 행동을 보이는 건 같은 무리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라니. 이대로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조만간 다른 늑대들과의 합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한국 늑대 3세들은 세 구역으로 나눠진 늑대 사파리 중 가장 아래 공간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서로 분리돼 있지만 다른 늑대들과 가까이 지내며 야생에 가까운 이곳에서 늑대의 면모를 키워가게 될 거라는데. 갇혀있는 느낌이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성체인 늑대 무리와도 합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늑대 육남매가 새 거처에 잘 적응하는 게 관건. 탄생부터 인공포육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장 4개월이란 시간 동안 한국 늑대 보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사육사들. 그 노력 끝에 늑대 육남매의 새 거처도 정비가 됐겠다. 이제 한시름 돌리나 했더니 이런 아침부터 분주한 사육사들. 다른 날과 달리 어찌 분위기가 삼엄한 게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늑대들이 최종 목적지 저희 늑대 사파리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늑대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다들 빠르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하, 드디어 늑대 육남매가 사파리에 입성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원체 예민한 동물인 만큼 늑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이소를 맞춰야 하건만. 아, 얘네들 어찌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이네. 일로 와봐. 어? 아유, 요리조리 피하느라 바쁘니 하는 수 없이 한 마리씩 어르고 달래며 옮기는 사육사들. 자, 오늘 이사가는 날인 걸 아는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녀석들을 안정시키며 조심스레 케이지로 옮기는데. 근데 아직 4개월밖에 안 된 새끼라도 덩치가 있다 보니 한 마리 한 마리 옮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나마 별다른 저항 없이 잘 따라와줘서 다행인데. 그렇게 육남매 이소 준비 완료. 그리고 드디어 새 거처를 향해 출발하는데. 하, 내가 떨리냐.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최종 목적지 늑대 사파리에 도착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늑대답게 늑대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육남매. 부디 이곳에 잘 적응하길 바랄 뿐인데. 긴장되네요. 진짜 뉴 페이스들의 등장에 기존 늑대들 역시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고. 잘 섞여야 될 텐데. 오, 새끼들이 어미도 찾아왔다 여기. 그렇게 모두의 관심 속에 사파리에 첫 발을 내딛는 늑대 육남매. 역시나 서열 1위 늑순이를 필두로 차례차례 밖으로 나와 탐색을 시작하는데.
아이고, 워낙 예민한 성격의 늑대들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새로운 공간이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다. 한데 모두가 들뜬 이때 어? 얘 누구죠? 아직도 케이지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땅돌이와 땅순이. 끝까지 못 나오네요, 땅돌이. 그런데 땅돌이야. 그때 마치 괜찮다는 듯 늑순이가 다가가 다독이자 어, 나왔다 나왔어. 리더네. 그렇게 사파리에 첫 발을 디든 땅순이. 하지만 땅돌이는 여전히 꼼짝을 않는데. 아이고. 예. 땅돌아, 괜찮아. 나와볼까, 우리? 한 번만 나와보자. 어, 사육사가 녀석을 달래며 밖으로 꺼내자 어휴, 윤석 아주 단단히 얼었네, 얼었어. 응?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고. 이내 형제들한테 다가가 함께 사파리 구경에 나선 땅돌이. 어때, 좋지? 응? 좋지? 나무로 둘러싸인 넓고 멋진 보금자리에서 진짜 늑대답게 살아가게 될 육남매들. 지금은 최종적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적응도 잘하고 있고 이제 자기들만의 세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늑대들에게 맡겨야겠죠. 이제 남은 건 늑대 육남매가 이곳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적응하며 스스로 늑대무리의 일환으로 성장해가는 일일 터. 한국 늑대 3세대가 이끌어갈 사파리의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